이제 아 진짜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참, 저 공부하는 모습. 공부가 뭘까요, 진짜? 공부. 공부는 시험 하루 전에 하는 거, 저 같은. 저는 벼락치기를 완전 잘합니다. 저는 무조건 하루 전에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학점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성적이나 학점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시험을 봤다는 거에 의의를 두기 그쵸. 때문에. 시험에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는. 시험에 참여하는 예. 약간 행복 스타일. 그쵸. 예. 너무 당당하게 말했으면 네, 저는 벼락치기에 능합니다. 시험을 잘 본 친구도 있고 네. A+ 받은 친구도 있지만 그러니까 시험을 안 본 사람도 있지 않나요? 아마 여기 많으실 거예요. 전형적입니다. 시험을 안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시험 개그사. 아니 저도 굉장히 저 여성분이라서 시험 아니 저도 굉장히 공부에 대해서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연구하고 집중력이 높은 네. 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 공부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집중이 잘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험 하루 전이 돼야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도 할 때는 엄청 집중하시나 봐요. 네, 그 할 때는 진짜 집중. 근데 요 공부 방식의 폐해를 제가 뒤에서 잠깐 다룰 겁니다. 네. 빨리 다뤄야겠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이제. 지은 씨도 그렇고, 우리 네. 대표님도 그렇고. 네. 예. 공부의 신이시니까. 그렇죠. 또 워낙 많은 케이스를 접해보셨을 네.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아무리 궤도를 전공했지만, 궤도의 신이라는 표현은 들은 적 없거든요. 아니, 그 신이라는 친구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게, 모르셨나 본데요. 네. 그, 원래 제가 공신이 왜 이름, 공부의 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계기. 네.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대학 시절에 교육봉사 활동을 했어요. 네. 저소득층 학생들 그 왜 공부방 이런 거 네. 시작을 했는데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단체, 그런 동아리니까 네. 이름 정하는데 얘네들이 공부를 좀 더 신나게 하게 줄여서 공신. 아 여기 미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공부를 신나게 익명성 태용님께서 네. 1619님이 아, 대례님. 공부의 신이라는 뭐 그런 걸로도 뭐 장난삼아 했었는데 나중에 뭐 신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송이나 책이나 이런 네. 뭐 이렇게 좀 임팩트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근데 제가 신이 아니에요. 정말 솔직하게 네. 의도 안 하셨습니까? 공부의 신은 처음에 약간. 아 제가 이게 네. 이 관련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살면서 가장 창의적인 생각을 했는 게 그건 거예요. 아 왜냐하면 공부를 인생에 없죠. 공부의 신을. 인생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그 군대가 이게 또 그 얘기가 있는데 이게 되나요? 예. 네, 편한 얘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런 센스가 진짜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이제 복학을 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대학교 이제 복학생이잖아요. 네. 삶을 사는데 네. 군대 갔다 왔으니까 되게 근면성실해졌어요. 네. 또 군대 나온대. 군대가 인생을 차지합니다. 아니 안 되는데. 저는 이해합니다. 염씨 군대를 과하게. 저는 이해합니다. 저희 잡아주시겠어요? 기승전. 아니 근데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군대가 이렇게 아니, 중요합니다. 삶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네. 그때 복학하고 났는데 후배들이 제 군대 가기 전이랑 다르게 다들 이상한 단어를 써요. 가장 충격받은 게 안습. 안습. 이놈들이 다 줄임말 쓰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라지 아세요? 도라지? 뭐. 도서관 라운지.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좀... 뭐? 도서관 라운지래요. 도라지. 도라지. 도서관 근데 라운지. 다른 학교에도 있는 미피. 말이구나. 네. 미피 장난하니까. 미스터 피자. 아, 다들 줄임말을 써가지고 제가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자다가 일어나면서 떠올랐어요. 공부를 신나게 아니면 공부의 신 이런 게 공신을 줄여서 이름 정해야겠다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한 경험인데 그 안습에서 왔던 근데 그런 그 살면서 다시는 없더라고요. 그런 어떤 재능의 어떤 발현이 네. 저희도 이제 곽방 과학방송 줄임말로 시작했는데 네. 나중에 뭐 또 좋은 거 하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 곽한구 방송밖에 안 나와요. 다들 곽한구 네. 어딨냐고. 네. 다 어딨냐고. 네. 어쨌든 아, 이 중에서 네. 공부를 벼락치기 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네. 한번 이따 이 저의 폐해가 어떤 건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네. 네. 다음 장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시험 보기 전에 스트레스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맞아요. 압박. 있죠. 저는 수능 시험 날 1시간 잤나? 전날? 그러니까 누워 있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떨려가지고. 맞아. 그래서 막 그 꼭 TV에 그 전에 그
수능 시험 전날 이제 강선태님 같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맞아. 뭐 절대 약은 먹지 말아라 뭐 맞아. 이런 말씀 막 나눠주시잖아. 아침 꼭 먹어라. 네, 아침 꼭 먹어라. 근데 나는 진짜 잠이 안 오니까 결국 약을 먹었어요. 근데 진짜 그래야 돼요. 네, 그 잠을 왜냐면 제가 잠을 안 자면 큰일 나거든요. 네. 자가지고 뭐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 본 시험이 수능 시험이 됐어요. 와. 네. 한 시간 정도셨는데. 네. 저는 제 인생 최악의 점수가. 아, 그랬어요? 수능에서 터졌습니다. 아. 네. 아이고. 공신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준비를 철저하게 했거든요.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면 모의고사 볼 때. 네. 저 모의고사 볼 때 일부러 한 새벽 3시에 자고 이랬어요. 아, 시뮬레이션 하시냐? 맞아요. 테스트 해보려고. 만약에 제가 전날 잠이 안 오거나 뭐 이런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스토리를 뭐 어떻게 어디서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당황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날 큰 실수를 했어요. 저도 TV에서 뭐 일찍 자고 안 하는 짓 하지 말고 그런 일찍 자서 뭐 최적의 컨디션 수면 충분히 자고 일어나고 하니까 맨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나 일찍 자야겠다 해가지고 8시에 잠든 거예요. 잠이 든 게 아니라 잠자리에 들어간 거죠. 네. 맨날 12시 막 이때 자던 놈이 네. 잠이 오겠어요? 계속 뒤척거리다가 결국엔 저도 한 4시간 잤나? 그러고 갔는데 근데 그래도 그렇게 왜냐면 또 예행 연습 해봤으니까 네. 시뮬레이션 네. 어쨌든 긴장은 안 했어요. 네. 그렇구나. 진짜 공부에 신났게 그것까지도 테스트를 해보셨구나. 네. 저는 일찍 잤습니다. 아, 잘 자셨어요? 저는 이제 계산적인 거 좋아해서 몇 시에 잔다 한 몇 시에 자요. 그리고 뭐 언어역 끝나고 초콜릿 두 개를 먹는다. 세팅 다 해놨어요. 세팅. 주머니에 이쪽에는 초콜릿 두 개가 있고 이쪽에 뭐 가나가 있고 뭐 히세스가 있고 딱 해놓으면 언어역 끝나고 오른쪽 두 개. 수학 끝나고 이쪽 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물 한 모금은 언제? 세팅을 싹 해놨죠. 근데 그 좀 위험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네. 가나 초콜릿 샀는데 뭐야 크런키네 뭐 이런 그러지 거. 않아요 완벽하니까 근데 저는 모든 게 완벽했는데 그 언어영역 네. 이제 한 언어영역이 시작이잖아요 네, 반쯤 풀었는데 뭘 모든 게 완벽해 시작부터 반쯤 풀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한번 말리면 뭔지 아시겠죠 네, 갑자기 어딘가에서 강력한 압력이 느껴지는 거 리얼리? 정말 이 중력을 네. 거스를 수 없는 수능시험 때 네, 압력, 엄청난 압력이 네. 몸한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중력의 150배 정도 되는 근데 제가 또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모의고사 때. 이런 걸 중력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저희 그림이 여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군요. 위장간활성화 네. 정말로 네. 정말 이게 그 습기의 강도에 따라서 네. 중력 세기가 달라지거든요. 네. 이거는 엄청난 습식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이런 경험이 과거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때. 네. 근데 그때 제가 한 몇 번 겪었는데 중간에 화장실을 갈 수 있잖아요. 수능 때도. 네, 맞아요. 근데 갔다 오면 망했어요. 항상 네. 여태까지의 그러니까 마치 나의 지식이 그들과 함께 떠나는 느낌. 살아라 가고 그쵸? 네. 중력, 나가는 네.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네. 나의 지식도 같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때 제가 이 정말 이 작은 교만함을 버리고 네. 이 압력을 내 업보로 받아들일 때 네. 좋은 성적이 나왔었거든요 그것들을 지식과 같이 꽉 갖고 있을 저는 버텼습니다 네, 버틸 때 그래 이것은 오히려 나의 핸디캡이다 머릿속으로 나는 이 정도 핸디캡이 있어야지 끝까지 갔습니다. 지금 싸버린 거 아니냐고. 아니요, 싸졌어. 예. 싸버렸어. 제가 그러고. 딱 그 역 근처에다가. 아니, 진짜. 시험장. 아니, 그러면 안 돼. 지식이 나간다. 영역 표시. 아니, 지식이 나간다. 아니, 내 몸을 떠나면 나가는 겁니다. 얘네들이 직접. 얘네들이 직접 펜을 못 들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었는데, 언어 영역 전국 0%. 오. 진짜? 그게 맞았군요. 네, 전국 12등하고 동점입니다. 대박이다. 우와. 나머지를 좀 망했는데. 그럼 망한 게 언어가 아니라. 제가 다른 거? 수리 같은 경우에 네. 수리 원을 모의고사 때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한 이과 신데 한 번도 네.
틀려본 적이 없는데 야. 수능에서 다섯 개를 틀렸습니다. 와, 뭐야 이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아니, 그래 자 중간에 네. 언어 영역 끝나고 화장실 갔습니까? 네. 그거네. 아, 아, 왜 갔어요 그걸? 제가 외국어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왜 갔어요? 예, 외국어 참았어야 되는데 언어 영역 끝나고 나의 지식들이 떠나갔습니다. 네. 아, 그니까. 예. 아무튼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수능을 안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 수시입니까? 네, 저 수시 1학기. 아, 근데 저희 때도 수시 많았는데 제가 친구들 타던 얘기 있어요, 항상. 남자는 정시. 여자는 수시? 배수의 진을 쳐라. 그런 게 몇 가지. 남자는 군대, 네. 일종 보통, 그쵸. 네. 정시. 네. 네, 이렇게. 약간 그 수시는 약간 배수의 진이 아니잖아요. 뭔가. 정말 그래도 또 이렇게 훌륭한 분이 되셨으니 그렇군요. 어쨌든 저는 그래도 뭐 수능은 제가 안 봤지만 저는 이제 시험 볼 때 스트레스 받는 게 좀 배가 아파요. 대학 어디 갔냐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지식이 네. 떠나갔기 때문에 네. 네, 좋은 데 갔습니다. 이게 근데 시험 볼 때 네. 국제적 연구 결과인데 그 3,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예. 96%가 시험 불안을 느낀대요. 96%. 그러니까 거의 한마디로 다 거의 다예요. 거의 다 불안. 네. 그러니까 이제 정도의 차이인 거죠. 누군가는 이제 그 중력을 거스르는 그런 행위가 나올 수도 그쵸. 있고, 뭐 잠을 못 자거나 저같이. 맞아요. 아니면 뭐. 근데 이제 그렇게 떨리는 사람이랑 안 떨리는 사람의 차이를 봤는데 안 떠는 사람이 20% 잘 본다고 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만큼 과학자랑 똑같네요. 이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과학자랑 똑같아요. 방법을 훈련하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연구자가 과학을 그렇죠. 연구하는 거랑 똑같네요. 저희도 이제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 그렇죠. 하거든요. 예, 일부러 안 좋은 초기 조건을 줘가지고 아예 틀어버리기도 하고 네. 예, 그렇죠. 여기 버클리 음대 전자공학과 있으신가요? 버클리 음대 전자공학과임. 네. 아, 대단한데 나오셨네요. 우리 MIT 국어 국문과도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하실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대부분은. 예. 그래서 이런 그 제가 혹시 외국에는 이런 게 없나 네. 좀 찾아보니까 예. 과학적 공부 꿀팁이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시죠. 네,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네, 또. 궁금합니다. 과학적 공부 꿀팁. 별로 과학적이지 않은 얼굴인데? 버즈피드. 네, 버즈피드 추천해요. 이제 주변에 이렇게 신경 쓸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걸 안 하면은 40% 더 능률이 올라가고 한다고 예. 합니다. 그리고 할 일을 계획을 이제 작성을 해놓는데 항상 뭐 저희들이 꼭 펜이랑 종이를 쓰래요. 예예예. 예. 그게 확실히 낫다고 하네요. 맞나요? 아, 이상한 소리를 내주시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이것도 연구, 다 이제 연구 결과에 기반한 건데, 이제 20, 20, 20 룰이라고 20분마다 뭐 20발자국 겉을 20초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홍채를 계속 풀어주는 거죠. 좀 과학적으로 연구가 된 거래요.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데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확실히 딱 이렇게 밝게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런 연구 결과 좀 당연한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논문으로 증명을 했다는 거죠. 이제 종종 운동을 함으로써 이제 뭐 뇌에 산소나 영양을 좀 공급을 하자 그래서 10분 거는 게 2시간 정도 에너지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분 보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제 카페인 같은 경우가 좋은데 오줌을 많이 쌀 수가 있대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먹기보다도 적절히 먹고 진짜 필요하면은 딱 카페인 먹고 15분 정도 자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카페인이 15분 후에 이제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깨가지고 카페인 먹고 자는 빡세게 하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영상 꺼주시겠습니까? 예. 신기하네요. 사실 공부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계산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책상 앞에 앉곤 하는데 또 이런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도 있네요. 아마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에 과학적인 방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 가지씩 한번 뭐 이렇게 해서 나는 공부가 잘 되더라.
제가 공부 제일 잘 될 때는 예. 저는 공부 뭐 잘 모르지만 풀잠을 자요 저는. 어. 풀잠. 풀잠. 꽉 자요. 풀잠? 네. 그러니까 한 8시간 자요. 아 8시간. 아. 네. 깨 있을 때 근데 진짜 계속 하는 거죠. 네. 아. 집중을. 몇 시간이나 집중하세요 한 번씩? 그냥 뭐 진짜 학교 다닐 때 네.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뭐 이동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다 하고 저 미쳤다고 애들이 막 제 성적이 막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때 뭐 모르겠어요. 이상한 뭐가 씌었는지. 네. 아 근데 야 이거 뒤에 나옵니다. 어 그래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저거. 그렇구나. 예 뒤에 나올 건데 아 부럽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부러운 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제일 집중할 때가 네. 정말 완벽한 정막 소음이 0. 저는 이제 보통 밤샘 공부를 많이 하는데 뭐 연구실에서 연구할 때도 저는 밤을 많이 새요. 근데 보면은 보통 한 제일 잘 때가 새벽 한 3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어. 네. 그 잠을 안 자시면 근데 어떻게 그 시간에는 네. 정말 분침이 초침처럼 가요. 어. 아, 안 피곤하세요? 엄청 피곤해요. 죽어요 죽어. 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 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거랑 새벽 3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일하는 거랑 비교해보면은 새벽에 일하는 게 훨씬 많은 일을 해요. 진짜 좀 일찍 자는 거죠? 아니 그 다음 들어가서 자죠. 아니, 아침 8시에 자죠. 아 그리고 그때까지는 한숨도 안 자고? 예 네, 그리고 아침 8시에 들어가서 이제 한 오후 2, 3시쯤 나옵니다. 자고 푹 자고 네, 그리고 또 낮에 놀다가 네. 슬슬 정막이 흐를 때쯤에 또 연구를 시작하는 거죠. 아. 맞아 맞아 네.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공부할 때 집중이 잘 안 되는 산만한 스타일이어서 저는 이렇게 또 말하면서 공부를 해요. 아, 외울 거 있으면 아, 말을 하고 이걸 제 혼자 막 설명을 해요. 강아지한테. 강아지한테? 강아지야, 미남아, 이건 이건데. 미남이가 누나, 이건 학교 갈 듯.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하면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어... 대표님은 뭐 어떠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워낙 많을 것 같아서. 그 여기 과학방송 보시는 분들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진 않나 감기를 심하게 걸려 아, 근데 좀 제가, 재밌어요 그, 네. 너무 좋아하시니까 아니 너무 예. 아, 제가 너무. 목이 정말 완전히 갔는데 지금 약을 먹고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잠깐 예, 그 가라앉게 하네 투혼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목소리 기침 안 나오게 하는 그래서 네. 지금 이 목소리가 여러분들 원래도 좋은 목소리는 아닌데요 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여기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네,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그 여러 가지 뭐 있는데 하나 뭘 말씀드릴까? 그 워낙 많으시니까 쉬운 거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왜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무슨 몇 번 읽기 공부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근데 몇 번 읽기 공법 뭐 그게 되게 효과적이다 하는데 그냥 제목만 놓고 오면은 이게 진짜 비효율적이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 영어 너무 웃긴다 근데 채팅이 장기하 씨 노래 연습 너무 하셔가지고 예. 곧 신곡 나오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예. 아이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그 이게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쳤을 때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과 이거를 여러 번 테스트를 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치면은 네. 뭐가 더 효과적이겠어요? 여러 번 읽는 게 좀... 테스트 한다는 건 뭐죠? 테스트가 뭐죠? 뭐 예를 들면 영어 단어니까 가리고 한다거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스트죠. 의하옥님 테스트죠. 이류량 초승달님 테스트, 대래님 테스트 안 하는 거, 이포유님 테스트, 식하님도 테스트 다 테스트를 네, 테스트 단어를 외울 테스트 때인가요? 네. 그냥 간단하게 어떤 공부를 하든 그러니까 뭐 혼자 시험 문제 내가지고 해보는 그런 거 아, 그냥 간단하게 보면 영어 단어를 네. 그냥 뭐 여기 무슨 단어 쭉 있잖아요. 그거를 아~ 그냥 쭉 읽는 것과 가리고 테스트를 아~ 해보는 거 하면요. 이것 또한 뭐 실제 이런 식의 연구를 네. 했거든요. 그게 했을 때 끝나고 났을 때 기억률이 30대 80. 그러니까 그냥 반복해서 보기만 하면은 네. 30% 정도 기억을 한 반면에 테스트를 하면은 80%. 그러니까 뭐 그 시험만 해당되겠지만 네. 2배 이상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영어 단어 이런 건 무조건 테스트 그냥 반복해 보는 게 아니라 저는 한자는 항상 제가 카드 만들었거든요 한자 한문 시험 볼 때 저는 무조건 그 공책 찢어서
앞장에는 한자, 뒤에는 뜻하고 음. 네. 이거부터 썼어요. 어. 그 다음에 계속 넘기는 어. 겁니다. 틀린 거는 이어폰 빼. 그 다음에 틀린 것만 넣고요. 그렇게 많이 해요. 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실기까지 해서 전체 올백. 네. 이런 애가 전교에 딱 4명 있었는데 아 4명 있네요. 어, 아 4명 있었는데 한문 선생님이 네. 그 여고에 그 자기가 진짜 예쁜 그 제자 소개시켜준다 그래갖고 네. 전체 올백이면 4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선생님 찾아갔어요. 네. 선생님이 자기 닮았다 그래서 바로 돌아 나왔어. 아 사람을 쫓을 줄 아시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예쁩니까? 그랬더니 어 나랑 똑같다고. 네. 그래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테스트가 효과를 봤던 게 제가 고1 때 수학 처음 시험 볼 때 너무 떨어가지고 오. 60점을 맞았어요. 오, 몇 점? 그러니까 제가 원래 수학을 네. 100점 받았던 애예요. 예. 근데 고1 때 점수가 60점이 와. 된 거예요. 그럼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죠? 떨어서. 내가 아, 고등학생이었는데 과연 시험을 잘 못 했을까. 아 진짜 브랜치. 그래서 떨어서 아빠가 저희 아빠가 네. 그때 그 교과서에 있는 수학 문제를 다 옮겨 적어서 예. 저랑 같이 밤을 새워서 그 문제를 풀게 네. 시키신 거예요. 와, 아빠의 사랑. 그래서 100점 사랑. 맞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테스트를 한 거예요. 문제를 계속 풀었어요. 아버지 테스트를. 아이, 내내 순살 파장님이 저 한 문 다 맞은 거 확인 안 된다고 막 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저 성적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좀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네. 하지만 지은 씨는 공개할 수 없을 거예요. 아, 저 진짜 공개할 수 있어요. 진짜로 100점 받아서 아. 그 이후로 계속 100점이었어요. 어. 수학이요? 네. 왜냐면 400점이래. 쉽게 나왔어요. 근데 네. 문제가. 400점 좀 아닙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은님 폰도 이만큼 가능하다고. 아, 근데 좀 요즘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랬어요. 저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은 씨가. 그러니까. 컨셉입니다, 컨셉. 누구나 똑똑합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나운서계 아주 노이만. 그 똑똑하다고 네. 하면은 네. 주로 이제 IQ 얘기하잖아요. 아 그렇죠. 다음 장 주시겠습니까? 진행을 또 해보죠. 네, 아자아자님 진행 가겠습니다.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나라 어딜까요? 보통 IQ가 높다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맞춰주세요. 여러분 한번 네. 퀵뷰 가죠 이거. 퀵뷰 가겠습니다. 퀵뷰 고고 예. 허경영. 허경영 나라가 아닙니다. 네,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인도, 인도, 북한, 미국. 네. 곽방의 중심님이 말했어요. 정답 나왔습니다. 와 이미. 여러분 여기 완전 활발해졌습니다. 누굽니까? 곽방의 중심님. 네. 홍콩입니까? 네 나라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그 자료를 네. 제가 찾아보니까 네. 네. 홍콩이더라고요. 아 홍콩. 네. 곽방의 중심님이 홍콩. 네. 바로 맞추셨어요. 맨 위에 있어요. 여기 나오네, 홍콩. 저기, 위에, 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미국 CIA 자료입니다. 어, CIA. 아, 뭐 이런 것도 했더라고요. 그러게요. 근소하네요, 근데. 네, 근소하게. 아시아 쪽이 되게 아시아다, 높더라고요. 진짜. 아, 네. 우와, 우리도 높다. 우와, 우리도. 애국심이 고치네. 큰 차이 없습니다. 네. 다음 장 또 주시겠습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예. 이제 좀 보랏빛이 가장 높은 쪽. 그리고 파란빛이 중간. 이제 빨간색 노랑 빨강이 이제 IQ가 좀 낮은 쪽인데 사실 보면 이게 그 굉장히 그 경제적인 거랑 또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맞죠? 아프리카 쪽이 좀 그래서 이 IQ라는 게 사실 교육에 영향이 엄청 크지 않나. 또 IQ 테스트 네. 보통 교육 한창 교육 받을 때 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네, 그러네요. 네. 저 아시아 쪽은 그때 아주 교육열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교육의 힘이 아닌가 IQ의 네. 저 정도가 아 IQ에 대해서 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네. 근데 뭐야 이 IQ가 네네. 저도 이제 관심이 좀 있는 분야긴 한데요. 네네.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 또 되게 많이 달라지고 그렇죠. 그게 좀 교육학 쪽에서 이제 학자분들 중에 IQ를 거의 부정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IQ 테스트 그 어떤 진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그렇죠. 또 그렇죠. 문제를 내고 하는데 한 사람이 여기 해보잖아요. 그럼 다 점수 다르게 나와요. 여러 개를 하면 예를 들어 여기는 좀 더 시각적인 부분에 네. 강화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여기는 좀 더 다른 분야에 강화되어 있다고. 사실 저것도 아프리카에서 예를 들어 뭐 돌갈기 나무 꺾어가지고 뭐 이렇게 네. 하기 이런 맞아. 거가 이제
예. 그쪽은 그게 뭐 생존을 위한 거니까. 예. 그걸 IQ 테스트를 한다면 아마 저 친구들이 제일 높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또 저 그래프를 또 다르게 보신 분이 지금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축구 못하는 잘하는 순서라고. 맞는 말입니다. 지금 축구 잘하는 순서에서 네. 전혀 못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아, 이게. 그렇군요. 아, 이게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러게요. 네, 그렇죠. 진짜로. 예. 그래서 뭐 EQ라는 말도 있고. 네. 막 IQ도 사실 저는 IQ가 별로 높은 편은 아닌데. 얼마신데?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IQ를. 높은 편이 아니시라고요? 네. 아니, 왜냐면 아, 모르는데도 근데... 높은 게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 내 IQ는 모르지만 내가 확신한다. 확실히 내 IQ는 높지 않아. 아니, 학교 선생님이 그때 우리 반에 IQ 130이 넘는 친구가 한 명 있다. 오. 그러면서 그 친구를 찍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못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IQ를 오. 모릅니다. 저는 IQ 노멀합니다. 높은 편이에요. 얼마나 높으세요? 근데 또 말아 또 자랑한다랄까 봐. 아, 말아 조금 말해주세요. 궁금해요. 자랑 한번 하세요. 궁금해요. 아, 147. 어? 147? 진짜요? 네. 진짜예요? 근데 어릴 때 제가 근해에서 한번 추락한 사고를 겪었는데 그때 뒤통수에 땜빵이 생겼고 와 147 와 지금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네. 147. 어릴 때 147이 나왔었는데 완전 천재 아 엄청 높다 진짜 어머 천잰데요 엄청 높은 건데 네. 하필 근해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궤도님 IQ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왜요? 그냥 똑똑한 것 같아요 아니요 어. 최근에 저는 제가 많이 멍청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네. 와 너무 신나 상훈님 어떻게 되세요? 저는 굉장히 보통이에요, 그냥. 평균값. 어느 정도? 저 잘 모르는데, 그때 딱 그 하면은 평균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나오잖아, 네, 성적표 같이. 평균이 뭐 네. 사실, 저 높습니다. 아, 뭔데, 이게? 야, 임마! 내가 뭐가 되니? 저도 140대 정도. 우와! 네, 아니, 그게 그... 어떻게 평균이에요? 그니까, 네, 너무 겸손하다. 네. 이게 또 같은 점수여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 같아요. 김진님 IQ는요? 저 말 안 할래요. 아, 궁금하다. 나 왜 부른 거야, 여기. 궁금하다. 네. 제일 높으실 것 같아. 그쵸? 아, 맞아. 말 안 할래. 나 왜 부른 거야? 나 4자랑 못 놀아. 나는 5자거든. 아, IQ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그 뭐야. IQ가 네. 원래 그 평균 값이 100이에요, 딱.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절대적인 네. 그거는 매년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나이에 따라서 또 바뀌어요. 아, 지금 해보고 싶다. 머리가 좋아지면은 100으로 맞추고. 그래서 저는 100이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100. 근데 IQ가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게 계산 방식에.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나이보다 어느 정도 더 발달했는지거든, 사실. 그래서 내 IQ가 100이면은 내가 만약에 20살에 100이다. 그럼 딱 20세의 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저는 어릴 때 숫자였거든요, 어릴 네. 때. 나도 어릴 때. 네, 맞죠. 147이라는 거는 또래 아이들보다 47% 정도 지능이 발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나이가 들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기회 되면 IQ 검사해봐야겠다. 아, 저는 저도 어렸을 때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결과 나온 거는 완전 궁금하다. 궁금하세요? 네. 500원. 아 뭐야! 500원 할래? 완전 웃겨. 개그 코드가 저랑 맞으시네요. 500원. 당황하셨어요? 당황했어. 웃기라고 한 게 아닌데. 너무 웃잖아.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몇 개. 왜 이러고 있지? IQ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그, 저가 궁금합니다. 네. 한번 맞춰보실래요 그럼? 되게 망설이시는데. 저는 한 그래도 높다고 안 하셨으니까. 네. 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래도 한 130. 100. 오! 맞아요? 네. 아니 여기. 아 근데 그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쟀어요. 근데 130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옛날에 어디 살았었냐면 시골에 살았거든요. 경상북도 점촌이라고 있어요. 점촌. 아. 그러니까 거기 학교가 그 시골 학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은퇴하기 직전에 할배. 이제 선생님이시는데 이분이 특징 수업을 하다가 사라지세요. 그리고 이제 막걸리 냄새가 막 내면서 오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점촌이 그 문경 지금 편입됐어요. 문경. 근데 이분이 IQ 검사지를 나눠주신 다음에 네. 가서 안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신 다음에 거드셔야 되는데 까먹은 거야. 그래서 이걸 친구들끼리 다 베끼고 그쵸, 막 하루 종일 막 해가지고 네. 냈는데 130 나왔어. 점촌 그거보다도 아마 네. 네. IQ 평균 130. 학교 그러니까. 야, 그렇군요.
하여튼 130이면 안 됐었던 네. 거죠 그 당시엔. 일단 그래도 저 지도는 일단 네. 그럼 IQ가 높은 쪽이 보라색, 나머지는 네. 뭐 IQ로 측정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넘어가시죠. 다음으로 이제 잘 안 보이는데 IQ 이제 유명인들의 IQ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뭐 130 정도. 오, 오바마. 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16. 뭐 아인슈타인은 160 이런 오. 정도라고 하는데요. 역시 슈타인형. 그 진짜. GDP랑 IQ는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나라의 그 부강한? 어떤 돈 수준과 IQ는 비례를 하는, 그러니까 IQ 그 테스트 내에서. 근데 그 나라 안에 개인으로 따지면은 그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IQ는 전혀 그걸 대변하지 못하는. 개인의 재산하고는 관련 없고 네. 나라 전체 재산하고는 관련이 있다. 네, 그렇죠. 그 나라 안에서 보면은.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어떤 교육열이라던가 이런 게 확실히 영향이 네. 있지 않냐라고 연구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IQ 관련해서 또 뭐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재미없을 수도 있다. 아, 그, 저희는 다 재밌을 재밌게 들어요. 아, 그런가요? 500원을 감안했을 때 재밌을 것 같아. 웃겨. 그러니까 우리가 암산, 계산 막 빨리 하는 게 네. IQ랑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어떤 뭐 멕시코 이런 데 빈민가에서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엄마 일 도와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길거리에서 물건 파는 애들 있거든요. 네네네. 네. 걔네들 계산이요. 아. 이거 뭐 12개, 뭐 1300원짜리 12개, 1600원짜리 17개, 뭐 이거 600원짜리 뭐 7개 하면요. 바로 답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험장에 가서 풀라고 하잖아요. 손도 못 대요. 맞아, 맞아. 이게, 맞아. 뭐, 맞아.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맥락. 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똑같은 이 계산하는 거는 사실 근본적인 개념은 같지만 어떤 맥락에서 어떤 환경에서 하냐에 따라 또 그 성적이라는 게 달라지거든요. 맞습니다. 아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할 때는 이 친구들은 이제 수라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네. 없지만 이거 자체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로 받아들이고 수라는 걸 봤을 때 이 사실 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뭐 계산 빨리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렇게 정사각형 만들잖아요 이렇게 네. 돌멩이 무리를 해가지고 우리를 해가지고 재밌는 거 많은데 이것도 네. 수 특집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게요. 또다시 네. 특집 아이디어가 떠오르네. 예. 자 그럼 다음 장 네. 넘겨주시면은 그 IQ에 대한 논문의 대부분이 사실 그 공부나 어떤 수입이나 이런 거에 네. 관련이 있다고 나온 게 아니고 네. 동기부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논문이 많더라고요. 제가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라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실제로 그 어떻게 연구가 돼 있나 네. 이 연구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를 풀고 있나 봤을 때 네. 모티베이션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많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보면 제 뭐 제 거보다 더 전문가 근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 그거 100% 동의하는 게 저는 대학을 제가 대학을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난 연예인이 될 거야. 나는 정말 좋은 대학을 가서 서울대 연예인이 되겠어. 그 만난다. 저는 김정은이 되겠다. 정말 그거를 놓지 않고 유엔이 되겠다. 예. 네. 아니 유엔이랑 결혼을 하겠다. 이게 진짜 꿈이었어요. 내가 서울대를 가서 서울대 연예인 그러니까 이루지 못할 지원점 그래도 대학을 갔잖아요. 네. 저는 네. 진짜 그게 아니었으면 대학을 못 갔어요. 공부를 안 했을 거니까. 아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게 지금 동기부여란 말씀하셨는데 네. 동기부여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 그러니까 외부적인 동기부여, 인센티브 같은 거. 그다음에 지금 지은 씨는 내부적인 동기부여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이제 동기부여가 아니라 이제 자기주도라고 해요. 자기주도적인 목표. 네.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가 또 뒤에 나와요. 예, 기대해 주세요. 동기부여가 아니라 사심 아닌가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어요. 진심. 예, 그럴 수 있죠. 네, 너무 아니,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요. 네. 그 문용님 교수님이라고 네. 그러니까 서울대 교육학과에서 되게 아, 네네. 그 예, 유명하신 그리고 교육부 장관도 하셨고 나중에. 네. 근데 그분에서 이제 그분 뭐 영재에 대한 연구 되게 오래 하셨거든요. 뭐 김연아, 그러니까 체육 쪽에 뭐 박지성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연구 많이 하신 분인데 공부 잘하는 데는 IQ가 80만 넘으면 된대요.
80만 넘어도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네.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아마 80이 아, 한번 물어보면 안 될까요? 여기 IQ 어떠세요? 아, 여러분들 IQ 네. 여러분들 IQ를 한번 낱낱이 공개해 주시죠. 네. 그래도 익명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IQ를 한번 써주시겠어요? 76, 123, 121, 96, 118. 오, 높으시네요, 다들. 오. 124, 115, 125, 아니, 20, 20? 야, 681 나왔어. 0도 있고. 0. 야, 0 엄청납니다. 9점. 0. 0은 태어나지 않은. 야. 어, 이분들. 이분들 좀 장난치는데요? 점 9. 아니, 네, 처음에는 다 진짜로 적으신 것 같은데. 네, 60. 어, 다 높으시네. 87. 네. 다 높으십니다. 어쨌든 예. 다 공부 잘할 수 있겠네요. 네. 다 공부 잘할 충분히 다 공부 잘할 수 있는 분들. 네. 그럼 예. 동기부여가 있다면 IQ가 좀 아. 80만 넘으면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IQ 80만 넘으면 되는데 그러면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점인가요? 어,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또한 뭐 제 여러 가지 견해 사람마다 그렇죠? 뭐 관점이 그렇죠. 다를 수 네. 있죠. 근데 믿을 만한 분 또 한 분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 그 로버트 밀 가네라는 분이 계세요. 로버트 밀 가네. 밀 가네. 로버트로다 밀을 약간 뭐 하시는 분 같습니다. 네. 네. 로버트 밀 거래를 좀 이게 저 보통 제가 이렇게 게스트로 방송한 게 처음이거든요. 아플레팀에서 네. 이게 이런 분이군요. 재밌네요. 네, 저희도 이제 재밌습니다. 네. 예. 뭘 하나를 던져도 이렇게 쳐주시니까. 네. 네. 그 이게 교육학 교육학 선생님 되시려고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은 간에 아홉 가지 수업 사태라는 걸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아홉 가지 수업의 사태. 그 이분이 학습의 조건이라는 책. 하여튼 되게 유명한 교육심리학에서. 네. 근데 그 이분의 그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학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가 뭘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기부여? 전 동기부여요. 동기부여. 학습에 있어 가장 네. 중요한 거. 화면 좀 저희로 바꿔주세요. 아무래도 동기부여인 거 아니 저희로 그렇죠. 네. 의욕. 동기부여. 의욕.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자기주도 말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 헝그리 정신. 아, 헝그리 정신. 절박함. 절박함. 여기 채팅 어떠세요? 보상 실천. 영차는 뭐죠? 일겜이라서 계속 영차. 네. 인내력. 알 수 없는 네, 절박함.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일을 영차, 영차.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어, 그걸 알아냈어요. 와, 효도도 나오네. 효도. 습관, 국기. 방법. 그 방법 말은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맞추면 퀵뷰. 나가나요? 퀵뷰 갑니다. 효심. 습관? 아, 먹기? 습관도 좋은 말이에요. 먹기도 있어. 아, 이거 안 나올 것 같다. 몰입. 몰입? 문제가 몰입. 칭찬. 문제. 그 공부에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한가? 천운도 있어, 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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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운 중요하죠. 재력. 그게 뭐냐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뭐 딱 맞는 건 안 나오는 네. 것 같은데. 그 선수학습이라고. 아, 선행학습이라고 하네요. 선행학습이 아니라 선수학습. 선수학습.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네. 뭐 2차 함수 배우는데 1차 함수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아무리 천재도 네. 아무리 뭐 지금 1등한 친구도 진짜 완전 전혀 모르는 내용 갖다 공부하라고 하면 이거 뭐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공부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라. 맞아, 맞아. 또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맞는 말이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보시면 막 뒤늦게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중학교 때 놀다가 고등학교 네. 때만 하려고. 근데 중학교 과정을 몰라. 맞아, 맞아. 그럼 고등학교 손을 맞아. 특히 맞아. 수학 같은 거. 맞아, 맞아. 이게 앞에 선수학습이 없으면 뭐 집중력이 끊기고 나발이고 자시고 안 되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요. 네, 목소리가 이렇게 난데. 그 선수학습이라는 게 선행학습, 그러니까 진도를 빨리 빼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그 반대, 네. 그 전에 수. 거를 탄탄하게 해야 이해가 빨리 되고 이제 뭐 자신감도 생기고 공부의 재미도 느끼고 맞아요. 이렇다는 기초, 맞아. 때에 맞게 기초, 네. 네. 할 때 하고 네. 기초죠. 맞아. 만약에 모를 때는 과감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뒤로. 네, 제가 그랬었어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네. 때 좀 놀아가지고 수학을 안 해서 네.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중학교 때 도형 다시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거 올바른 것 같아요. 고1 때 예. 중2 네. 책 사가지고 도형 풀었어요. 그래도 성적은 잘 안 올랐지만. 네. 저 중학교 때 반에서 수학을 20점 맞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다들 비웃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문제집부터 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반에서 2등까지 올라갔어요. 와, 와 예. 대박이다. 20점이? 예, 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고등학교, 가장 좋은 학교 들어갔어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수학 20점 맞다가. 네, 대박. 제가 지금도 어디 강연을 가면은 네. 꼭 가끔 말하는 이 학생의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 사이의 이 성취. 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지금 언어영역 예. 때문에 한글나라를 사시겠다는 분도 계신데. 진실입니다, 진실인데. 진실입니다. 네. 근데 대학 가서 좀 놀아갖고, 네. 뭐 그냥 회사 다녀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지 마. 누가 이런 말 했지만요. 그렇죠. 준비됐죠? 결승이다! 5번. 그런 반응. 호두마다! 몰라요. 도대박! 호자가 아니라! 진짜! 홍승이 닮았네.